현재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중국에 80억 임대료를 주고 푸바오 재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 추진 중이라는 어떤 영상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았는데요. 현재 삼성에 다니는 임원급 친구에게 확인해본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. 다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삼성물산 보드진이 현재 푸바오 관련 여론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물론 인지하고 있는 이유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의 에버랜드 마케팅 분야 사업 때문이긴 하지만 푸바오 여론을 인지라도 하고 있다는 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는 뜻이기에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.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푸바오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장 현실 가능하고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긴 한데요. 그건 바로 영화 안녕 할부지가 흥행에 대성공하는 겁니다. 국내에서 대성공을 거두면 삼성에서 인지하는 정도를 넘어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 거고, 만약 영화 안녕 할부지가 오징어 게임급으로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게 되면 세계 여론에 의해 중국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저는 영화 안녕 할부지가 단순히 푸바오 팬덤에 의해 소진되는 정도의 그치지 않고 이 영화가 인간과 동물 간의 교감과 서로를 존중하는 애틋한 감정이 잘 표현된 웰메이드 영화가 돼서 세계인의 마음에 큰 울림을 꼭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. 그럼 푸바오는 반드시 다시 용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이상 두혜지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